동아대학교 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 심뇌혈관 질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심근경색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암 다음으로 높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산 울산은 뇌혈관 질환 발병 1위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병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국 11개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 중 동아대학교 병원이 부산 울산 권역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는 하나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시 대기로 최상의 응급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 심뇌 재활 예방 관리 센터의 원스톱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 한라인을 통한 119와 연계로 병원 전 단계부터 응급 치료가 가능합니다. 넷, 부산 소방안전본부와 연계한 전국 최초 구급차 내 심전도 전송 시스템 구축으로 급성 심근경색에 더욱 빨라진 진단과 치료를 합니다. 다섯, 광역시와 보건소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상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합니다. 여섯, 권역 내 병원들과 상호 협력을 통한 CP보급 및 전문의료인 양성교육에 힘씁니다. 일곱,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병원은 심뇌혈관 질환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의 사회로의 복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